때문에 이렇게 같이 나오신 건지. 저는 이제 박성 선배가 요즘 여기저기 데리고 다녀요. 근데 사실 아니에요. 미운 우리 새끼에도 사실 좀 네. 많이 네. 많이 나오죠. 아니 박성 씨가 사실 이렇게 좀 손흥민 씨를 또 아끼는 이유가 좀 있을까요? 재능이 개그맨으로서 재능이 아시잖아요. 우리는 우리 사이에서 신인상 받은 사람이 없잖아요. 없죠. 신인상. 손원수 씨는 유일하게 백상예술대상 신인상. 아, 그래요? 그 당시에 네. 그 시대를 흥미하는 허무개그라는 코드를 만들었는데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. 자, 이 약 한번 먹어봐. 안 먹어? 왜? 내가 도와준 게 아니라 같이 하고 싶었던 동료예요. 그게 인연이 이렇게 오래된 거죠. 박명수 씨는 뭐 훈훈한 미담이 없나요? 이렇게 누구예요? 박명수 씨 같이 뭐 아니 진짜 되게 친해요. 예. 정말 친하고 형님이 저랑 예. 데리고 다니면서 유행어도 만들어 주시고 막 한마디로 제가 뭐 정리를 좀 할게요. 네. 선수가 예. 선수가 여자를 잘 꼬셔와요. 아 모든 게 정리가 되네요. 아, 깔끔하게 정리가 되네요. 네, 네, 무슨 이유인지 알겠네요. 깔끔하게 끝냅시다. 여기서 예. 그거 부릴 때 유재석 씨가 그러니까. 얘가 했어 얘가. 우리 예술에서 가져와서 정중하게 얘기 드리고 정중하게 말씀드리고 싫다 그러면 그냥 오고 선수가 더 까이고 아니 저 오늘 뭐 진짜 다섯 분이 오셨는데 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이렇게 조합으로 사실 방송하는 건 진짜 오늘이 처음인 것 같아요. 아, 처음입니다. 여기 뭐 좀 이렇게 좀 불편한 분이 있다는데 여기? 예. 네. 아 약간 이 안에서 아 수영이 형이요? 네. 아 네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. 왜냐면 김수영 씨가 네네. 말이 많아서 없는 네. 얘기를 조금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무슨 없는 얘기 뭘 하셨어요? 그러니까, 예를 들어서 무슨 여자 얘기를 하시는데 네. 자주 이렇게 여자친구를 바꾸는 네. 스타일이다. 그래서 나는 아 그렇지도 않다. 나는 한 사람 만나면 나는 그래도 오래 만나는 스타일이지 그렇게 그런 걸로 이렇게 분쟁이 있었어요. 네, 그때. 아 저도 네. 한 얘기가 있는 게 당연히 안 나가죠. 김수영 씨가 진짜 그런 면이 없잖아 있어요. 네. 토크에서는 살짝 MSG가 네. 필요해. 살짝이 아니라 팩트 자체를 지금 팩트를 부정하면서 그래서 뭐가 있냐면은 저보고 이 보험을 제가 많이 들잖아요. 아 많이 들죠. 많이 들었는데 뭐 이런 보험 저런 보험 이해하는데 저보고 유방암 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. 왜? 제가 왜 들었겠어요? 딱 없는데. 예. 예. 근데 남의 얘기니까 웃기긴 웃기네요. 예, 그죠. 저도 제 얘기 때는 제가 억울한데, 남의 얘기니까 웃기긴 웃기네요. 자궁 경부암 예방주사를 맞았대요. 아, 진짜. 그것도 1, 2, 3차를 맞았대요. 아니,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? 아, 이건... 그 얘기를 듣고서 사실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뭐 예. 기자회견을 해서 반박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. 저도 듣지 않았습니다. 예, 그걸 뭐 사실 그냥 누르고 있었죠. 이런 아, 저한테도 어딘가 찾아보라고 자식이 있을 거라고 저한테 계속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. 그런 얘기할 때 웃기긴 웃겨요. 근데 노바리 식을 다 좋아한다는 얘기를 정말 찾아오라고. 아니 근데 그게 내가 모르는 자식을 왜 자식을 안 찾네요. 마닐라에 있대요. 필리핀 기양제를 가봤지만 마닐라는 안 찾아요. 내가 왜 거기가 있냐고요. 죄송한데 내가 왜 거기가 있냐고. 내가 보라카이. 보라카이? 나한테도 그 얘기. 나한테도 그 얘기예요. 수영 씨. 네. 조금만. 이게 좀 아무리 그저 토크지만. 아, 근데 그거는 예능은 재미를 위해서는 약간의 MSG가. 내 자식 얘기가 왜 양념이 돼야 돼요? 그런 얘기는 박수홍 씨. 네. MSG가 싫으면 CCTV를 봐야죠, 집에서. 무슨 CCTV? 놀이터 찍어 놓은 CCTV를 봐야죠. 리얼한 걸 그냥 있는 대로. CCTV를 보지 뭐하러 방송을 보냐. 김수영 씨는 톡톡 던지는 건데 재미있으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. 귀가 얇아서. 여러 암 보험에 들었어요. 그래서 거기에 살짝 제가 유방암 보험을 그렇죠. 하나 넣었어요. 아, 개그맨이 그거 하나 넣나요? 하나. 개그맨이 그거 넣었어요. 여섯 개 중에 하나 넣었어요. 어디 이해하는구나. 그럼 제 자신. 아니, 근데 김수용 씨가 이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그 김용만 씨가 방송하면 제일 좋다고. 네네. 너무 잘 받아줘서 좋다고.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너저분하게 막 흐트러놨을 때. 둘 막 이렇게 좀 꼬치꼬치 캐묻고 아니라 그러고. 그때 김용만 씨가 잘 정리해서. 잘 받아서. 잘 받아서 이렇게 딱 포장을 해놓죠. 예. 해줘야지 왜냐면 빨리 가거든요. 예전에 제가 뭐 케이블 할 때 김용만 씨가 게스트로 왔어요. 그래서 저는 MSG로 김용만 씨 옆에 있는데 김용만 씨가 그 여자인 척하면서 남자들하고 채팅을 했다. 그리고 여자 잠옷을 입고 채팅을 했다. 그럼 보통 아, 말도 안 돼, 이런 거. 그건 말이 안 돼. 지어내, 이러잖아요. 네. 사실 지어낸 건데. 근데 네. 김용만 씨는 그걸 또 받아요. 아, 사실 그때 제가 이러면서 그걸 또 받아주고. 다 받아요. 깜짝 놀랐어요. 아, 그걸 어떻게 받아요? 아, 근데 아닌 거를 어떻게 아니라고. 아니, 그냥 아닌 실제 걸 없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네. 편집될 걸 알잖아요. 그니까 네. 네. 살짝 네. 얘기하는 거지. 그거 좀 편집해달라고. 잘해, 잘해. 그러다 보니까 편집이 굉장히 많이 됐어요. 제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. 그러니까 포장해서 버리는 거지. 아니, 근데.
특징이 대명사처럼.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한 한 달 전에 해투에 나왔었잖아요. 네, 나왔었죠. 그래서 그 박수홍 씨를 만났어요. 야, 나 얼마 전에 해투 나왔다 왔어. 아, 형 어땠어요? 그래서 아, 그냥 돌부채처럼 앉아있다. 그래서 박수홍 씨가 막 화를 내는 거야. 뭐래? 아, 형! 나랑 나가, 왜 혼자 나가? 그래서 또 말을 만들기 시작했어. 야, 그건 진짜 아니야. 화를 내지 않았고요. 형, 왜 거기 가서 말을 안 하고 그랬어? 그랬더니 낯가렸대요. 나온 사람들이 낯가렸는데 작가들은 자꾸 오빠 왜 말을 안 하세요? 그러는데 그럴 땐 형, 옆에 그, 이렇게 형 까줄 수 있는 이 사람이 귤 같은 사람이에요. 까야 알맹이가 나와요. 근데 이거 까줘야지. 안 그러면 이거는 뭐 손톱이 없어. 이거 까줘야 되는데 안 까주면은 이 사람의 진면목이 안 나오니까 이 형이 내가 있었으면 형 까줬을 텐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. 내가 화를 내는 게 뭐 있어? 화를 내라고 웃기지. 화를 냈어요, 웃긴 거. 그럼 원래 토크라고 이거 MSC 조금 친 걸로 해봐요. 조금만 쳐볼까요? 예. 아, 내가 해피투게더 나갔는데, 아, 요번에 좀. 형 어땠어요? 아, 그냥 돌부처처럼. 있었지. 아이, 형! 아이씨. 내가 형을 때렸다고요? 연기하는 거 봐, 계속. 항상 이렇게 하시고 녹화 끝나고 저한테 오늘도 실패한 거 같아. 야, 오늘도 실패한 거 같다. 아, 저... 자, 오늘 그 설 특집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네. 드디어 이제 오픈이 끝났어요. 야! 드디어! 야, 야, 이런 팀 처음이네요. 오픈이 끝나고 가서 햄버거 하나 먹고 오는 거 처음이에요. 배고파, 오픈이 끝나요, 배고파. 오늘 몇 끼 먹나요, 우리 여기서? 아니, 저희가. 오늘 세 끼야. 저 진짜 오늘 사육당하는 느낌이야. 해투가 최근 들어서 2회가 나가본 적이 없는데, 아, 예. 지금 조심스럽게 좀 2회가 좀 오고 가고 있어요. 아, 지금 스튜디오 사이에서. 네, 그래서 지금 급하게 네. 아, 저희가 좀 중화요리를 좀 시켰습니다. 다음에 가고 단단히 하시고. 이분들이 중간에 또 허기져가지고 막 사귀셔서 에피소드를 달아놓으실까봐 저희가 조금 좀 여러분들 좀 배를 좀 달래기 위해서 중화요리를 좀 시켰으니까. 어제 활기가 좀 도네요. 그러니까요. 네, 알겠습니다.